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4회 대기안경 기사 세 번째 과목 방지기술 기출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는 매번 나오는 빈출 문제죠. 질소산화물 저감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자, 산소 농도를 높이면 우리 낙스는 산소가 많을 때, 고온일 때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농도를 높이면 안 되겠죠. 줄여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42번 봅시다. 흡수장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흡수액의 조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답형 암기 문제죠. 흡수액의 조건입니다. 일단 용해도가 커야 돼요. 그죠? 흡수가 뭐예요? 기체를, 가스를 어디에다가? 네, 이물 같은 흡수에다가 녹여서, 그러니까 용해시켜서 제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용해가 잘 돼야 결국에는 처리율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는 커야 되니까 4번은 틀렸고요. 용해도가 크려면 점성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도 틀렸고. 어는 점이 높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0도씨에서 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도에서 온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는 점은 낮아야 되고요. 끓는 점은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휘발성이 적어야 되는 건 요건 맞죠? 휘발성이 크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흡수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죠? 흡수액이 다 증발돼서 날아가면, 휘발돼서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흡수액의 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암기긴 하지만 이해를 해서 풀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여러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흡수액의 목적은 가스를 녹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걸 써야 되죠. 3번 정답. 43번 봅시다. 자, 종말 층강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종말 층강 속도가 뭐냐면 먼지가 있으면요, 얘가 중력 때문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속이 붙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이 중력과 그 다음에 항력, 부력이 있죠? 그래서 이 힘이 세 개가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어느 순간 힘의 평형을 이루면은 작용하는 힘이 0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가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층강 속도는 뭘 얘기를 하냐? 속도가 막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이 힘의 합력이 0이 될 때, 그때의 등속 운동의 속도가 돼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0이 될때 속도, 요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네, 요번에는 44번 볼게요. 후드에 의한 먼지 흡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후드라는 거는 우리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후드죠. 후드에서 뭘 하고, 포집을 하고, 덕트에서 이게 이제 배출하는 연결 통로가 되고, 이 후드에서 빨아들이는 흡입 속도를 내는 게 바로 뭐예요? 송풍기, 블로워가 돼요. 그래서 이세 개가 우리 국부 환기의 3대 이제 구성이죠. 자, 그러면 이 후드에 의한 먼지 여부, 즉 국부 환기에서 지금 옳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국소적인 흡입 방식 맞죠? 국부 국소 맞습니다. 일단 배풍기에서 충분한 여유를 둬야 돼요. 맞고요. 후드를 최대한 발생 안에 가까이 설치해야 잘 이제 흡입이 되고요. 그다음 개구 면적은 가능한 크게 하는 거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면적이 넓으면은 포착 속도 잡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너무 크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네요. 45번 봅시다. 집진율 계산하는 거예요. 자, 집진장치 입구 쪽 처리가스 유량이 그림 그려봅시다. 유량이 지금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먼지 농도가 나와 있죠. 그죠? 15 그램 퍼 큐빅미터. 유량은 300,000 큐빅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구 쪽에 보니까 처리가스 유량이 달라졌네요. 얼마로? 305,000 큐빅미터 퍼 아워. 먼지 농도는요, 자, 얘 처음 농도, 얘 나중 농도라고 하면 40mg per 큐빅미터예요. 자, 여기 또 단위가 달라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집진율이 얼마나 그랬는데, 자, 지금 우리 집진율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입구랑 출구의 유량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같지 않죠? 그러니까 유량을 다르게 해줘야 돼요. 자, 여기 Q0, C0라고 하면 얘 C고 얘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 부하 C0, Q0 분의 C0, Q0 빼기 나중 부하 QC.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주입한 양분의 제거된 양. 요게 효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때 넣어주는데 단위 주의하셔야 돼요. 단위. 지금 여기 먼지 단위가, 그러니까 유량은 똑같죠. 근데 여기 농도 단위가 얘는 그램 퍼 큐빅미터고 얘는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로 통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일해 줄게요. 그램으로 바꾸면 0.04 그램 퍼 큐빅미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15 곱하기 3, 00, 00. 공이 다섯 개네요. 분해. 15 곱하기 3, 00, 00. 빼기. 0.04 곱하기 305000.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 0.9973 나오죠. 그래서 퍼센트로 바꾸면 99.7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